여보, 당신 지금 많이 지쳤어. 거기다 아이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다 왔어. 김도신도 찾았고 의식만 돌아오면 다시는 당신 협박 못하게 내가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싫다고요. 그만 끝내고 싶다고요. 여보. 진심이에요. 제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요. 그게 지금 말이 돼?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만났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데 어떻게 헤어져? 진심이에요. 정말 지쳤어요. 당신이 가진 조건만으로 버티기엔 정말 당신 아내 티엣이 며느리 노릇 벅차고 지겹다고요. 살아보니까 당신이 가진 것들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겉은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언제 그 자리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혹시라도 내 과거가 들통나서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 봐 내가 얼마나 살얼음판을 걸은 줄 알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래? 그게 이혼 사유야? 그래, 그럼 내가 버릴게. 집안이고 TNC고 다 버릴 테니까 그럼 당신 마음 고생할 일 없잖아. 그럼 되는 거지. 그럼 이혼할 필요 없는 거잖아. 당신 아직도 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TNC라는 배경조차 없으면 당신은 더더욱 필요 없다는 거? 실망할 거 없어요.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나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다는 거. 나한테 남자란 위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 난 늘 말했죠? 늘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당신이란 남자가 그걸 줄 거라고 믿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손에 넣었어요. 근데 모든 게 착각이었어요. 그래도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아이까지 가지면서 진심인 척, 행복한 척,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요. 아이까진 사라진 마당에 더 이상 당신한테 나 자신을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당신 대신 딴 기회를 찾을 거예요. 진짜로 날 행복하게 해줄 기회예요.